그 내 몸을 변화시킨 요오드 요법이란 건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전에는 사실은 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특히 40대는 생리전 증후군이 심했어요. 네네. 남자들은 모를 거예요. 네. 생리하기 전에 막 가슴이 뻔하게 아프면서 유방통이라 그러죠. 붓고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생리 기간이 계속 늘어났어요. 제가 35일, 40일, 50일 이렇게 늘어나면 생리전 증후군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증상에 고생했다가 50이 넘어서 폐경이 돼야 되는데 폐경이 안 되고 50이 넘어서 나오는 생리는 사실은 무배란성 월경이다. 배란이 되지 않고 에스트로겐이 나오고 프로게스테롤이 나오고 이렇게 생리하는 거는 이 난자가 배란되기 위한 건데 배란이 되지 않으면서 생리하는 것은 무배란성 월경인데 네. 기간이 너무 50대 후반까지 근데 너무 양해 출혈량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빈혈약을 먹어도 나는 빈혈에 시달리고 몸이 붓고 머리가 멍하고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던 차에 영양소 요법을 공부하게 되면서 요오드를 배운 거예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환경독소 때문에. 환경독소가 어떤 게 있냐면 뜨거운 비닐에 음식 담아 먹죠. 네. 플라스틱 용기에 오랫동안 또 음식을 보관하고 그쵸. 종이컵에 뜨거운 컵. 네. 그 다음에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 네. 그다음에 봉지 커피를 종이에다가 넣고 봉지로 저어요. 네, 전부 다 네. 환경독소. 네. 수많은 환경독소, 뭐 세제, 샴푸, 치약, 뭐 카시트 다 많아요. 이 환경독소가 에스트로겐, 네.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는 아닌데 가짜 여성 호르몬이다. 그래서 제노 에스트로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 몸에 쌓이면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일으켜요. 프로게스테론보다 에스트로겐 우세증. 그러면 에스트로겐은 성격상 증식하는 호르몬. 증식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궁에서. 그런데 너무 증식하면 암이 될 수가 있고 혹을 만드는데 갑상선에 혹을 만들고 유방에 불혹을 만들고 자궁에 혹을 만들고 전립선에 혹을 만들고 그럼 분비샘을 전부 다 망가뜨려요. 네. 그 다음에 정말 안 좋은 환경 독소가 또 뭐냐면 밀가루 음식, 미국산 밀가루. 이 밀가루 속에 브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요. 네. 브롬은 뭐냐면 빵을 잘 부풀게 만들고, 네. 그 다음에 하얗게 표백까지 시킨대요. 그럼 우리나라 거의 다 뭐 국산 밀 안 먹잖아요. 그쵸. 미국산 밀가루가 싸잖아요. 전에는 거기에 요오드를 넣어서 부풀렸는데 요오드를 언제부턴가 안 쓰고 지금. 유럽이나 호주나 중국에서는 밀가루에 브롬 치는 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산 밀가루는 허용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런 밀가루 음식 정말 많이 먹잖아요. 밥보다는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밀가루 소비량이 너무 많아지죠. 이렇게 저도 이제 뭐 생리를 많이 하니까 배가 허기가 막히니까 빵 먹죠. 그쵸. 빵 먹지 이러니까 막 살은 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인데 이게 브롬하고 요오드하고 같은 쪽 주기율표의 17쪽 네. 원자 주기율표 17쪽 그 다음에 불소 염소가 같은 다 17쪽 할로겐족 원소 할로겐족 원소는 반응성이 커서 약품 속에도 들어가요. 불소 염소가 네. 약을 먹으면서도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요오드가 있을 자리를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요오드는 갑상샘 호르몬의 원료예요. 그러면 갑상샘에서는 체온을 조절하고 우리 몸을 잘 대사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추위를 잘 타요. 제가 추위를 잘 타거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도 올라갈 수 있고 몸이 부어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이런 것이 악순환되고 그 다음에 자궁에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일으키면서 무배란성 월경을 막 일으켰던 거죠. 네. 이런 것을 배우고 제가 요오드를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7ml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네. 한 6개월 정도 먹으면서 내가 폐경이 된 거야. 폐경이 되니까 이제 그 모든 빈혈증이 없어지고 거기다 햄채로 먹었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체중이 빠지고 부은 것도 좋아지고 몸이 완전히 좋아진 거야. 그래서 요오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속약사의 건강사식 유튜브를 네.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해.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다. 요오드는 뭐 이것도 뭐 부작용이나 뭐 같이 먹으면 좋은 뭐 영양제도 따로 있나요?
요오드가 네. 긴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들어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미역 속에 약 1mg 정도의 요오드가 있어서 산모가 미역국 먹죠. 네. 왜 먹냐면 저품비 자라라고. 그리고 요오드를 먹으면 아기가 머리가 총명해져요. 똑똑해져요. 그런데 분비샘에 요오드가 작용해요. 네. 갑상샘, 눈물샘, 유방도 분비샘이죠. 자궁에도 성호르몬이 나오죠. 전립샘, 땀은 땀샘, 위장의 분비를 잘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대신 요오드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나 자궁이나 다 갑상샘이 혹을 만들게 되고요. 사람들이 요오드를 방사선 요오드하고 네. 혼동해서 요오드 많이 먹으면 위험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중성자 수가 틀려요. 방사선 요오드는 요오드 131이고요. 식품 요오드는 127이거든요. 요즘에 후쿠시마 원전수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해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 그런데 갑상샘 암에 걸린 사람의 방사선 치료할 때 요오드 방사선 131을 쬐면 암세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금지할 음식이 요오드가 들어있는 음식. 해조류 1절 영양소에서 요오드 먹지 마라. 이 뜻은 뭐냐면 요오드 영양소 127이 있으면 방사선이 도달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가 요오드 127을 먹으면 후쿠시마 원전수 방사선 요오드가 나한테 안 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오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미역국 1mg짜리 매일 먹을 수가 없고 네. 적어도 7mg, 15mg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양소를 좀 먹을 필요가 있고 혹시 갑상선 그 항진증인 사람이 요오드 먹으면 항진증이 되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항진증은 오히려 면역이 불균형해서 생기는 거지 요오드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네. 갑상선 약을 먹는 사람 많아요. 갑상선 저하증. 그 약이 T4라고 하는 호르몬 형태로 만드는데요. 네. T4는 불균형적이고 T4로 먹어서 몸 안에서 간이나 신장에서 T3로 이렇게 간이나 장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인데 아무리 T4 상태의 갑상샘 약을 먹어도 환경 독소가 많으면 전환이 안 돼서 약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환경 독소를 빼는 요오드를 먹으면 이 전환이 잘 되고 갑상샘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갑상샘 저하 환자들은 요오드를 열심히 먹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갑상샘 저하증이라고 진단이 안 나와도 내가 괜히 우울하고 살이 잘 찌고 붓고 또 굉장히 몸이 안 좋다. 검사에도 안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요오드를 먹어보면 환경 독소 빠져나가면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 또 사실 코로나가 또 네. 기승부리고 있어가지고 이 면역력을 좀 올리고 싶다.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사실 이 면역이라는 이 단어가 네. 코로나 때문에 급부상했죠. 근데 요즘에 XBB 1.5 또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네, 맞아요.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이제 코로나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라고 있잖아요. 팍스로비드 처방이 나와요. 라게브리오도 처방이 나오는데 네. 팍스로비드 가격이 얼마냐면 63만 원이에요. 와, 네. 그거를 5일분을 네. 우리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처방에 중증 환자에게. 네. 그러면 처방비하고 일반 약만 약값을 내고요. 63만 원짜리 그 약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정말 좋은 나라죠. 네, 그쵸. 근데 이 비싼 팍스로비드를 어려운 나라에서 사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없죠. 그래서 코로나 3년간 동안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천연물이 뭐냐 열심히 연구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논문이 나왔대요. 네. 그래서 찾은 천연물이 뭐냐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네. 네. 서양의 에키네시아라는 것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어요. 네. 에키네시아.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 많이 들어봤죠. 네네. 베타글루칸은 버섯에서 나온 면역 다당제. 그 다음에 나노커큐민, 비타민 D, 비타민 C 이런 거래요. 그 중에서 코로나를
이렇게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천연물이 뭐냐면 나노커큐민이래요. 나노커큐민. 커큐민이 코로나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이렇게 결합을 당뇨하고도 결합을 잘하는데 결합을 해서 무력화시킨대요. 그래서 1위로 최고 그 신망 있는 그런 논문에서 외국 논문에서 나노커큐민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팍스로비드의 한 10분의 1 정도나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천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에키네시아하고 베타글루칸이 많이 나왔는데요. 면역력이라는 게 단순히 홍삼이나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면역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파악하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그게 수지상 세포. 나뭇가지와 같이 생겼다. 수지상 세포가 딱 파악을 해서 직접 얘네들을 대응하지 않고 면역세포를 불러요. 정규군을 부르는 게 T세포, B세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을 자극한다는 것은 이 수지장 세포가 똑똑해지도록 파악을 해서 보고를 잘하도록 자극하는 물질이 면역력이 뛰어난 물질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떤 물질이어야 되냐면 위장에서 소화되면 안 돼요. 면역력은 장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위에서 소화되지 않으면서 면역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물망 구조의 곁가지가 있는 이런 구조라 그래요. 그 구조 중에 하나가 베타글루칸이에요. 근데 다량 고함량 먹었을 때는 일종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형태가 아라비녹실란이라는 면역 다당제예요. 이것은 뭘로 만드냐면은 흑미강, 흑미 있죠? 흑미쌀의 흑미강을 표고 균사체 배양으로 발효를 시켜서 만든 게 아라비녹실란인데 이것은 그물망 구조의 아라비노즈와 자일로즈라는 이런 오탄당이 딱 곁가지로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인데 이게 특허받았어요. 면역력에 대해서도 특허가 있고 간 기능 개선에 특허를 받아서 5세대 면역 다당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고함량을 먹어도 부작용이 없으면서 굉장히 면역력을 증가시켜줘서 코로나 초기에 그 백신 맞을 때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출혈 부작용, 심장의 부작용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백신을 안 맞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라비녹실란 많이 드렸어요. 백신 맞기 며칠 전부터 후까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먹게 했을 때 부작용이 적어진 사람이 많았고요. 입소문을 타고 많이 먹었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같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덜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좀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감기약이잖아요. 감기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병원에 가는 거죠. 또 안 나. 이 의사 실력이 없어. 또 딴 병원. 의사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은 거기에서 거기에요. 왜 안 났느냐. 감기를 이길 수 있는 내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가 안 났는 거지. 약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자꾸 약 탓하지 말고 의사 탓하지 말고 내 몸에 면역력을 길러줘야 되고 면역력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거나 몸이 약했을 때 떨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런 아라비녹실란이나 베타글루칸이나 에키네시아 또 비타민 D나 비타민 C 먹으면 좋고요. 더불어서 편히 쉬고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먹기만 하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아 진짜요? 먹으면 바로 가니까 살이 안 쪄가지고 엄청 예민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약국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먹으면 가고 요즘에 또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채소 과일이나 회 먹고 막 탈나가지고 며칠 고생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새는 장이라는 것이죠. 장이 이제 좋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크론병이라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에 용종이 생기거나 반대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개실증을 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많이 먹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서양의 개념으로 우유를 가지고 10시간 정도 단일 균주를 발효해서 여러 균주를 합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먹으면 장에 있는 악성 유해균을 억제시켜주지만 떼면 다시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더 좋은 유산균이 있는데 뭐냐면 김치, 된장, 간장에 좋은 유산균이 있어요. 발효의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들은 짠 환경에서 오랫동안 네. 있기 때문에 훨씬 생명력이 좋아요. 그래서 김치 유산균을 가지고 아토피, 알러지, 비염을 고치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된장 유산균에 장수 유산균이 있대요. 장수촌에 가면 된장에서 유래한 그 유산균을 가진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 개념에서는 동치미 국물을 먹으면 떡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게 위장도 편안하면서 거기에 좋은 유산균이 있는데요. 그냥 그 우유를 발효할 때는 예, 그 요구르트 집에서 만들면 발효해가지고 우물 버리죠. 네. 물 버리고 거기다가 막 꿀도 넣고 갈려서 그쵸. 먹잖아요. 요구르트 네. 만들어 먹죠. 네. 이런 개념이라면 동치미 국물은 국물 속에 유산균이 대사된 그 물질이 있어요. 이것을 유산균 생성물, 포스트바이오틱스라 그래요. 이런 개념이 동양적인 개념인데요. 서양에는 없어요. 일본에서 제품화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발로 만든 제품도 있고 액상화 제품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 이제 이게 좋으니까 수입을 해다가 먹다가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을 성공해서 수년 전에 분말 타입이 나와서 포스트 바이오틱스. 네, 네.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써 있는 게 많은데요. 대개는 단세지방산을 가지고 만든 것을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말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요. 유산균 생성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써 있어도 너무 눈꽃만큼 들어있는 제품도 네. 많아요. 그리고 네. 또 유산균 생성물로 만든 제품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분말 형태로 나오다가 액상을 만드는 건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하고 콩을 3일 정도 발효하는데 한 가지 균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균을 같이 배양한대요. 공소 배양이라고 그래요. 호모균도 같이 배양해요. 그러면은 그 비닐하우스에 자라는 화초보다 야생에서 자라는 화초가 생명력이 강하듯이 한 가지 균주보다 여러 가지 균주를 같이 배양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 생명력이 강하고 3일 정도 발효를 할 수 있어요. 우유는 절대로 3일 이상 발효할 수가 없대요. 다 부패되고 막. 네네네. 이것을 이제 분말이나 액상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박테리오신이라고 하는 천연 항균 물질이 생긴다. 네. 박테리오신. 액상에는 약 40%, 분말에는 약 10% 정도 있대요. 그러면 이것이 장내에 있는 악성 부패균을 억제시키면서 나만의 고유 유산균을 길러주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때에도 내가 장에 계속 좋게 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 균체 성분, 이 가루 덩어리는 이것을 열처리 가수분해하면서 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면역력을 잘 올리려면 아라비녹실란이나 베타글루칸하고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 제품을 같이 먹게 되면 면역력이 최고로 올라가요. 장에서 면역력이 생깁니다. 네. 70-80%. 그 다음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잠자게 하는 멜라토닌도 장에서 만들어요. 장이 좋아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에요. 네. 네. 집이 편안하면 뭐든지 그쵸, 편안하다. 네. 네. 이걸 바꿔서 장안만사성이라 그래요. 장이 편안하면 다 편안해. 장이 좋아지면 아토피 없어지죠. 면역 올라가죠. 혈액이 맑아지죠. 그다음에 정신신경계도 좋아져서 잠도 잘하고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저는 제 책에도 썼는데요. 모든 건강의 기본은 장이기 때문에 장 건강부터 도와준 다음에 다른 영양소를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개념에서 프로바이오틱스도 좋지만 네. 이런 동양의 개념에서 식물성 발효 이런 제품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쓰면은 근본적으로 장이 좋아지면서 면역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장이 너무 나쁜 장누수 증후군, 크론병,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꼭 드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이오틱스를 먹을 때는 뭐 주의사항 같은 건 없나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생균도 있고 살균제제가 있어요. 그러면 암 환자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생균을 먹으면 그 균이 나를 공격해요. 먹으면 안 됩니다. 암 환자가 생음식, 회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듯이. 네. 그런데 암 환자들은 이런 살균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암 환자라든지 신투석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럼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네, 저는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송약사의 영양소 요법에서 그 사람의 체질을 분석하고 그 체질에 따라서 약점을 파악해서 좋은 영양소를 씀으로써
가능하면 진통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책을 썼는데요. 네. 내 몸을 파악하는 좋은 약사님 만나셔서 좋은 영양소로서 강한 약은 줄이면서 영양소로서 여러분의 건강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송약사의 영양소 요법의 저자 송정숙 약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